안녕하세요. 네, 이지선 강사입니다. N수생 패키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또 강의 패키지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마치고 나서도 진행을 하고 1차 시험 결과 발표 나고서도 또 진행을 합니다. N수생 패키지는 문제풀이 패키지예요. 이제 1대1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원에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딱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이지성 강사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마다 또 줌에서 학습 공동체 제가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줌 어드레스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신청하시면 제가 줌 어드레스 이렇게 초청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딱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랑 1대1로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메일도 열려 있고 뭐 카페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지선 강사는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싶은 채널을 다 열어두었고요. 정말 선생님들 만나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존재 의미죠. 작년에도 출제 경향과 완전히 맞추어서 이지선 UR명에서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을 포함한 모든 수험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지선 UR명에서는 미리 다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시험장에서 이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웃으셨어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시험장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봤다. 이렇게 할것 같으면 학원을 왜 다닙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실제 시험의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문제, 좀더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풀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늘 평소에 풀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점수를 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무슨 미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서 예측한 점수만큼 받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도 그렇게 봤고요. 예측한 대로 대입 시험이 대충 나와요. 대부분은 다 예측한 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UR명 시험은 완전 무슨 운에 맡기는 것처럼 툭 찌르면은 자다가도 나는 다 나왔는데 이론 다 얘기하면 자다가도 난다 얘기할 수 있는데 떨어졌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이론도 너무 옛날 이론 좀 기출에 너무 근거한 그런 이론들만 풀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UI명에서만 자꾸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왜 자꾸 떨어지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제자들하고 저랑 공부하면 붙는데 아니 얘네들이 뭐 학원 가서 공부를 돈도 들이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떨어지나 이해를 못 했는데 전 정말 학원과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험과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는 수험과라는 걸딴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 문제가 없는 수험과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쵸?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이러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진짜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푸는 거.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1차도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거죠. 원래 담력이 세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시험하면 다 쫄지만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깨 펴고 그렇죠? 문제를 받아보면 더 당당해지죠.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보다 쉽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기량을 두 배, 세배 이렇게 다 펼치고 나와야 합격을 하죠. 아니,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래갖고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이지선과 함께 하시면은 당당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초수생 선생님들도 문제 많이 풀으셔야 빨리 합격하실 수 있고요. N수생 선생님들, 언제까지 시험장에 가서 우시겠습니까?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우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합격입니다. 바로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도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유아교육과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보고 또 제가 철저하게 생활관리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불합격할 수는 없어요. N수생 선생님이시라면 올해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N차 계속 늘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N차 수험 경력 늘려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2번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지선 유아임용 1차 시험 피드백 사례, 선생님들 피드백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서답식, 열린 문제, 또 이제 선생님들 논술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서답식 문제하고 논술 문제 제가 피드백해드렸던 거 물론 합격하셨죠, 그 선생님. 자, 그 사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도 선생님들께서 2차를 뭐 스터디로 이렇게 나중에 스터디 가지고 이렇게 다 충당을 하시는데 스터디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문성 있는 시험을 스터디로 준비를 합니까? 왜냐하면 스터디 구성원들이 코멘트 해주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을 나보다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는 그 스터디원들이 코멘트 해주는 거 그거 믿고 가시겠습니까? No,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2차 시험을 아무나 봐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시험이야말로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차 시험도 답안지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이제 첨삭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는 게 아니 내가 이거 공부 안 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유아교육과 교수를 올해 한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고 채점하는데요. 유아교육학만 수십 년 공부했어요. 예, 네, 진짜 그리고 교육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안 하고 공부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답안지 쓴 거 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머리가 IQ가 저 바닥이라도 다 알 수 있죠. 그거에 완전 그걸 미쳐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실현하는 거 딱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 수정도 해드리거든요. 수업 수정도 해드리고 또 해보세요 해드리는데 귀신같이 골라낸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아까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만 수정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딱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거 몰랐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래서 사실 단설, 병설, 원감 그런 선생님들도 수업 전문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그렇죠. 장학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수업 장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단설, 원감 선생님들 수업 뭐 많이 해보신 거 알겠지만 수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수업 공부 안 하셨어요. 그냥 수업을 많이 해보셨을 뿐이지 수업을 많이 해본 거랑 수업 이론을 공부해서 수업을 볼 줄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험가에서 저처럼 수업을 완벽하게 전공한 그 전문가를 만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터치를 받으시는 거야말로 정말 합격의 지름길이고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단시간 내에 수업을 전문가가 봤을 때 능숙한 수업 만드는 건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비전문가들이 만드는 문제 푸실 시간에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출만 분석한다? 그래갖고 합격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만 분석해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기출은 필수. 그냥 교과서 보듯이 봐야 되는 거고요. 기출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야죠. 미래를 예측해야지 맨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출제된 거 공부하면 이 안 내는데. 그렇죠? 교수들이 무슨 바보들입니까? 옛날 거만 막 따라가게? 옛날에 그거 냈으면 다르게 내죠. 비슷하게 내는 것들도 한두 문제 있겠지만 그것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 어떻게 낼 수 있죠? 대학교 수준 출제진들이 낸 문제라야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술하는 형식 이제 열린 문제하고 서술 답안이 그렇게 길어지는데 막 그냥 무조건 써가지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답안지 쓰는 방식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이제 나이브하게 공부하실 때는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데 적어도 여기 N수생 패키지, 문제풀이 패키지, 이지선 유아임용의 N수생 패키지에서 다루는 문제 정도는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 가서 울지 않으십니다. 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고서는 현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 만납니다. 1차든 2차든. 그러면 처음 보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많이 풀어보고 익숙하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만 달달 외운다? 그거는 현실과 상관없이 가짜 안심을 하는 길이에요. 거짓 안심. 실제 나는 실력이 없는데 있는 줄 아는 거죠. 기본서만 달달 외워서 어떻게 시험 붙습니까? 기본서 외워서 시험지 보고 갑자기 막 응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과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수학.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죠? 수학 경시대회 가서 수학 잘 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즉석에서 막 문제 푸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경시대회용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경시대회용 문제집을 많이 푸는 그 문제집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잘 푸는 겁니다. 아니 머리 좋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무슨 뭐 수학자도 아닌데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잘 풀겠습니까?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일본 문제집, 미국 문제집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경시대회용 문제집 많습니다. 그거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낯선 문제 보고 울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를 원 없이 풀고 가십시오.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지금 유아임용에서는 문제가 품귀 현상이에요. 아니 무슨 수험가에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문제 없는 수험가. 우리 그동안 유아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지선 교수가 나왔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지선 교수가 막 풉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원 없이 푸시고 싶거든 오십시오.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에 해답 보시고 싶으십니까? 채점자들이 만든 답 보시고 싶으십니까? 다 오십시오. 저는 다 PDF 파일로 문제고 뭐 해설이고 싹 다 제공해드립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돌아가고 속는 현실에 분노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실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